어제 계상 올리다가 소초광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오늘 안성 한국 양봉 농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586번지입니다. 거기 자주 가거든요. 번질 가는 데가 거기 한국 양봉 농협. 네, 출발합니다. 도착입니다. 시간 별로 안 걸렸어요. 사려돌사가나라고 난리입니다. 내공기도 있어요. 내공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가 15만 원. 요거는 15만 원 식으로. 이건 미전이고요. 좋은데요. 보급형은 8만원이네, 8만원. 내공기. 보급형 8만원. 최밀기 본체가 50만원입니다. 자동 봉솔기도 있고요. 저쪽에 현대 자동 최밀기, 사료용액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채밀기도 있고요. 우진 파워텍. 그다음에 버릇 33,000원. 버릇 세진 19,000원.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이가 따로 있습니다. 28,000원. 고체 사료가 42,400원. 네. 화분. 예. 1kg가 8,000원. 1kg. 이런 것도 있어요. 벌집골 생산용 소광 대틀 2,500원. 가온 판 말고 가온 판.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건데. 개미산, 예. 소문용. 예, 위에 올려놓는 거. 1,400원, 1,500원. 볼통 보시겠습니다, 볼통. 개상 15,000원. 그다음에 볼통 26,500원. 소초광 42,000원. 한 박스 20개. 20개입니다. 알바시아 기사 2만원. 도색조립 27,500원. 틀리네. 말통 보시고 있고, 봉교망 흰색 있고, 600원. 말벌 반지망 1,000원. 화분떡 받침대 700원. 반자동 음매 사양기 18,000원. 근데 안에 또 다른 부속이 또 있죠. 꿀병 드립니다. 꿀병. 유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큐브. 이건 페트병. 분무기가 11만원. 1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문 세트들 1300원, 나들문 20개 6000원, 철소문 300원, 그 다음에 홍솔 고급이 5000원, 4500원짜리 있고요. 대나무, 이거 좋네요. 그 다음에 로얄 제리병 이런 것들 있고요. 자동 사양기에 들어가는 것들, 부서. 급수기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취미 양반에서 작은 거 1350원, 중간 1550원, 2500원 큰 거. 자동 사양기 4500원. 사양기 철마 이거 800원 줬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분무솔 3500원짜리도 있고, 격리판 일부 플라스틱 2000원, 수직 격광판 나무가 4500원, 4500원, 격리판 나무가 1400원, 격리판 나무 고급이 1700원, 플라스틱 격리판이 2000원, 보험판 1700원. EPP 보험판 1200원. 네, 밀도 내공칼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 중에 한두 개는 있으셔야죠. 저는 이거 있습니다. 이거. 만 원짜리고. 여기에는 없네요.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연기가 하나 있어야지 돼요. 12,000원짜리 있고, 15,000원짜리. 저는 요거 12,000원짜리 쓰고 있고요. 소밀롤러 7,000원. 똑같은 7,000원인데, 전문가들이 이거 좋다고 그래서, 제이 선생님이 권하는 게 플라스틱 좋다고 해서 전 이거 썼고. 마개포 1400원, 보온개포 소가 700원, 보온개포 대가 1400원, 왕농 꼭 필요하죠. 대나무가 900원, 플라스틱 900원, 대나무 500원, 진드기 패치해서 넣는 것도 있어요. 500원, 요거 500원, 이충침. 이거 저 두 개 사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고요. 이거 2m짜리 분봉용 벌통 13,000원, 3m가 14,000원, 1,000원 차이네요. 그 다음에 말벌포액 25,000원, 그 다음에 체분기 고급 쓰시면 좋습니다. 9,000원, 사군 교미 예상 38,000원. 이거 이충할 때 왕한 3만원이에요. 3만원 1,000개 들었습니다. 이거 트리 왕한은 따로고요. 틀만 4,500원. 여기 필요하죠. 수직 격광판 4,500원.
그 다음에 올스텐 2만원 가네요. 2만원. 그 다음에 올스텐 보급형 12,000원. 이거 필요하죠. 수평 격광판 대나무 5,000원. 네, SP 격광판 구매짜리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아, 이거 나온 지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수지소 초광. 아, 여기다 뭐 칠을 해가지고 해야지 잘 붙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써봐서. 이건 3,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망 뭐 필요가 없으시고 펄통 보시겠습니다. 개상 예, 전 개상이 25,000원. 개상만인가봐요. 개상만. 그 다음에 벌통 나무 벌통 22,000원. 18mm짜리 요거 UV 필름 백색 13,000원. 선바이저 햇빛 가리개 1,500원. 오동나무 통판 볼통 23,000원. EPP 나무 볼통 전부가 34,000원. 뚜껑이 13,000원. EPP 바닥이 9,000원. 용수 볼통 49,000원. 편한 볼통은 가격이 없어요. 아, 이거 전에 많이 쓰던 건데 SP 구매 계상 13,500원. 그 다음에 볼통은 16,000원. 신매는 14,000원. 개상이 그렇습니다. 볼통이 2만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에서부터 있었으니까. 저도 초창기에 요거 썼습니다. 그래서 개상이 14,000원. 구매 볼통이 17,000원. 요거 분봉 받을 때 교미상 할 때 16,000원 7매짜리. 이렇게 해서 볼통 보셨어요. 지금 볼통 보시고 있어요. 중간 부분 다시 찍습니다. 볼통 보고 계십니다. 이게 9,000원짜리고요. 요거만 써도 괜찮습니다. 사각 면포. 간단하게 볼 때는 요거 쓰셔도 돼요. 네, 요런 것도 있습니다. 봉교망 고급 5,000원. 이거 말하는 건가요?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말벌토에 큰 거가 있어요.
99,000원짜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온도깨 부직포 27,000원. 버릇 고급이네요. 고급 37,000원. 네,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실코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실코 왔습니다. 가격은 40몇만원 정도 하겠죠. 그리고 네, 아예 설명을 더 드릴까요? 다른 용품들은 다 저기 양봉조합에서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탕은 이게 날마다 틀립니다. 날마다 틀리고 지금 한 16,000 몇백 원 정도예요. 16,000 몇백 원 정도. 그 다음에 약재가 있는데, 약재는요 약재는 진드기에 관한 것만 있다고 합니다. 진드기. 그래서 개미산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속살만 있어요. 속살만 만 원짜리 있고, 10병에. 그다음에 후미딜은 있습니다. 250g짜리 18만 1,500원 있습니다. 비큐어 그런 거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진드기에 관한 거는 있어요. 진드기에 관한 거는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면 이 물품들을 다 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체 등록이 안 되셔도 살 수는 있는데,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소규모 양봉 농가들은 그 조합원이나 뭐 다른 경영체 등록 되어 있는 분, 그쪽에 그 구입하신 분 이름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소규모 아주 취미 양봉인 경우 등록이 안 됐으면 부가가치세 10% 더 내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 이름 대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